안녕하세요. JBTV 하루입니다.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홍천 8호의 멤버, 우리 네. 방앗간, 여기 홍천에서 가장 대표하는 방앗간, 홍천 인삼 떡방앗간. 제가 또 떡의 일가견이 있지만 그 떡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랑 이제 홍천에 내려오면서 맞이하게 된 85년생 이제 대표님이신데요. 이제 2세대를 이어서 어머니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하세요. 뭐 6시 내 고향, 뭐 MBC 오늘 저녁, MBC 뭐 보통의 존재, MBC 막갈 세상. 워낙 방송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시겠던 워낙 명문가입니다. 명문가지만 이제 이 떡 방앗간을 이제 이어받으실 우리 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윤광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저랑 이제 광호 대표님하고 이제 윤 대표님하고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먹을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희 식재료 중에 가까이 있는 게 들기름이라는 참기름인데 네. 오늘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방앗간 되게 궁금해요. 사실 뭐 떡을 칠 줄만 알지 만들 줄은 몰라. 죄송합니다. 네.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역사라든지 이거 40년 된 방앗간이니까 주부님들한테는 네. 음식을 좀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가족 식재료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방앗간 한번 촬영하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아니 그럼 윤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고춧가루 이제 빠는 기계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곱게 갈아서 뭐 김장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양념용으로 쓰거나 하는 기계를 분화해주는 쪽이에요. 이게. 네. 이것도 고춧가루 빠는 기계예요? 네, 이건 이제 콩닭봉 방아라고 해갖고 이게 한 6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추를 빠서 그다음 좀 부드럽게 또 윤기나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집어서 하는데. 네. 제 거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좀. 네. 깊은 곳까지 다 닿을 수 있게. 그렇죠. 열심히. 확실하게 여기서 빠면 네. 맛적인 부분은 다를 거예요. 커피도 이제 고급 그라인더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 메쉬라고 하거든요, 입자가. 네. 거칠게. 그러니까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고급 맷돌을 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이제 시내에서는 이게 없어서 네. 이 예로 빤 거랑 또 안 빤 거랑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렇죠. 맛적인 부분에서 식감적인 부분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계는 이 이제 분쇄기라고 해갖고 고추를 이제 여기 속에 집어넣으면 시는 시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이제 분리 그렇죠 분리되는 쪽이에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일로 빨아들여서 일로 나오는 그렇죠. 거구나. 이거는 이제 조금 요번에 산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얘는 그래도 좋은 걸 써야지만 나쁜 게 또 걸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최신식으로 조금 더 사놨습니다. 네. 이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지금 손님들도 네. 있는데요. 중간에 촬영해도 되죠? 혹시 얼굴 나오셔도 돼요? 예, 여기요 여기 언니들 얼굴은 안 나오게 해. 아니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어머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럼 우리 네. 어머니가 사실 여기 요즘 오케이. 우리 어머니가 사실 여기 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우리 윤강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훌륭한 아들이죠. 아니 어머니는 이미 워낙 그 입장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대통령 수상까지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는 검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윤강호님이 이제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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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님 이게 엄청 비싼 기계라면서요. 예예 예, 비싸요. 이게 들기름 짜는 기계 중에서 거의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최고 비싼 거.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거 한 몇천만 원이면 살짝 5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나.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아, 너무 깨끗해서 아까 네, 잠깐 네. 스케치를 했지만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은 네. 윤 대표님이 네. 어떤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름 짜고 열심히 해갖고 네. 기름 짜고 판매하게끔 만들어주고 판매하게끔 해서 네. 대표님의 그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햇병아리죠. 예 햇병아리인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네. 열심히 이제 기름을 짜서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기름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2세대로 이제 돌려받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대표님 각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어머니 아버님도 쉬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아버님 아 이거 찍고 싶다고? 이게 네. 가루를 갖다가 네.
요새 이렇게 야채를 집에서 심어가지고 예. 뿌려가지고 잡수시면은요 예. 우리 몸에 그렇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들깨가루예요? 예, 들깨 한번 껍질 네, 탈피한 거예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부생이도 좀 넣고 네, 대마, 아. 햄프시드 기름이에요. 아, 여기요? 요게 생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잡수시면요 네, 이렇게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잡숴보세요. 예, 고성기도 있고 일단은 몸에 좋으니까 아, 되게 신선하네요. 예예,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애기 아빠랑 저랑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피부를 이렇게 보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깨 차러 갔다가 한 두 숟갈 정도 넣어가지고 드시잖아요. 아침에 사모님들이 예. 이게 밥을 안 주셔도요. 이거 한 잔 없으시면요. 어. 예. 아 이게 사는데 예, 아, 지장이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우리 주부님들 남편 밥 해주기 싫을 때. 어 고소하네요. 어 그 든든하네요. 네. 일단 안 든든해도 든든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몸에 좋아요. 대마시유잖아요. 예, 예. 대표님하고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대마시유가 어디가 좋은지 여쭤봤을 때 그 지방간, 지방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열간. 예열간이요? 예. 아. 그렇게 요즘 살면서 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몸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재면요. 뭐 텔레비도 방송에 나왔지만 예.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게 윤 대표님이 예. 한두 병 갖다 주고 먹고 있는데 저 술 많이 먹거든요. 예, 술 해독이 빨라요. 예. 술 드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안 찌더라고요. 이거 먹어서 그런가?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만 네, 다 직접 짜내시고 예. 하시니까 위생적으로 요즘엔 다 인터넷 판매가 원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스케치하면서 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나 관리도 잘 돼 있고 40년이라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내리시는 이런 기술 자체가 고집이고 이런 게 장인정신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내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려야 우리 요즘 손님들은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위생, 예, 먹을거리. 저는 두분하고 윤 대표님하고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8호에 저희 멤버 윤 대표님 운영하시는 방앗간 이렇게 와봤는데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고 특히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천 8호에 다시다시피 이제 홍천 전 지역도 이제 네. 무료 광고하고 있으니까 그 홍천에 숨겨진 명소들도 많고 맛집들도 그렇죠. 많은데 네. 그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홍천 8호회가 또 움직이고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였고요.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